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리뷰입니다. 이스 먼저 불러드릴게요. 유닛 장사, STM1, K레드불 0, CK4리얼 0, 마린 2, 에드신사, 동민 0, 포르쉐 0. 이거 카시오 뭐라 카성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4, DJ 도이트믹스 7, 미르 13, MR2 32. 역시 MR2님 많았어, 사고가. 봤었는데. MR2 32. 플루토 5, 카스카이 12, DJ믹스 0, 발릭 21, 헤레즈 0, 코리아 이프 8, 용기 0, 오리갓 0, 2023 14, 로아링 터틀 17. 앞에 10분이 삭제된, 이게 지금 깜빡하고 안 켜가지고 앞에 10분이 삭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득이에요. 앞에 10분의 기록이 없거든요. 앞에 10분을 깜빡하고 늦게 켜가지고 앞에 10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인스가 원래 더 높아야 되는데 낮게 나온 거거든요. 초반 코너만 사고만 좀 보도록 할게요. 기록은 10분 뒤부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초반만 좀 임의적으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코는 사고 없었는데 요 차가 좀 있네요. 지금 이제 동민님인가? 동민님이 이제 이렇게 들어올 상황은 좀 아니죠, 그죠? 앞에 안쪽 차량들이 지금 1렙이기 때문에 레코드 라인으로 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좀 주변 차량들을 좀 생각을 해서 상황을 보고 이제 주행을 했어야 되는데. 완전 레코드 라인 타다 보니까 이제 주변 차량들이 나오면서 죽도 좀 났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봐야 되겠는데. 결국 이제 1렙은 눈치 싸움이야. 여기 세대가 들어왔거든요. 아마 미르님이 세대를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갔고. 약간 짜부가 되는. 그래도 뭐 그냥 다행히 크게 사고 안 나고 그냥 다행히 수습이 됐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안쪽 파고드는 차가 좀 MR2님 네. 이 정도면 잘 됐는데? 이 정도면 그리고 자 일단 여기 자 여기 봐야 되겠네요 여기 네. 거의 잘 됐는데 빠졌죠? 빠졌죠? 앞차도 좀 볼게요. 빠졌는데 옆에 불린 앞차도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이 카션님이라고 해야 되나? 앞차도 지금 안쪽 차량이 있는 거를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인지를 못하고 들어온 게 있네요. 지금 이 차가 가는 거 여기 찍고 가고 있거든요. 앞차랑 딱 똑같은 라인이고 안쪽 차가 있는데 안쪽 차를 인지하지 못해서 지금 충돌이 난것 같아요. 안쪽 차를 인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빠르게 수습인데요. 차 자체가 엑셀을 밟으면 더 그냥 잡히는 차라서 다행히 또 빠르게 수습이 또 됐습니다. 이 정도는 뭐 양호한 편이고 이 정도만 보면 되나? 이 정도만 보고 이제 10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볼거 있으면 또 말해주세요. 이거는 저 배틀이라고 봐야 되고요. 위쪽으로 좀 밟아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뭐, 그쵸?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걸을 수 있지. 갈수 있지. 저 헤어핀까지는 봐야 되겠다. 헤어핀은 사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여기서 사고 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회사가 없네? 이거 다음 바퀴 1코너까지만 볼게요. 그다음부터 정보 있는 거 봤다고. 오호, 여기도 한 건. 아, 여기네요. 이제 2차 기준 좀 볼게요. 각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 앞차 조금 떼긴 뗐네요. 한쪽 차가 들어오니까 조금 주긴 했는데, 들어올 건가 안 들어올 건가 긴가민가 하다가 들어오니까 조금 주긴 했는데, 2차는 들어왔죠. 2차도 오버 슛인가? 이거 빠지나요? 인인 들어가? 이 2차가 이렇게 들어가야 있긴 힘들 것 같죠? 아마래도 이렇게 해서 밑으로 빠질 것 같죠? 조금 무리가, 이 차가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앞차, 근데 저기가 라인을 좀 빠지면 또 빠지는 곳이라 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봐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이 정도면 앞차의 우선권으로 보느냐 하거든요. 근데 이게 브레이킹이 늦어서 걸렸다 이렇게도 지금 판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모션만 들어가는 게좀 맞는 판단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뭐 같은 팀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시비를 걸어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는. 아, 오늘 여기서 싸움이 되게 많이 나서. 아, 이게 아예 반칙 아니에요. 여기 또 감긴 다 감기 때문에. 일단 다시 이제 적힌 걸로 갈게요, 이제. 적힌 거 위주로 가겠습니다, 이제. 혹시나 중간에 또볼 거, 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앞에 10분이 없어서 충돌이 데이터가 받아들이는 게 없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적힌 거 데이터화 된거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잠깐만 보려고 했었어요. 오늘 이쪽에서 싸움이 되게 많았거든요. 여기서 싸움이 되게 많았어. 이두 명이 엄청 치열하게 싸웠단 말이죠. 아니, 이건 들어갈 만 했는데. 네, 들어갈 만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차가 이제 진입이 여기서 과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죽었고, 그 사이 일단 좀 파고 들었고, 약간, 근데 약간 좀 불이 붙었어, 이두 대는. 이두대 싸움을 일단, 따로 판단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기가 오늘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틀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이건 넘어가야 되겠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 이제부터 잡히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데이터도 없었던 건데. 근데 많이 나와서. 여기가 갈릭님하고 해가지고 여기가 메카였어요. 12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봐야 돼요. 네.
아, 이거 입 막, 앞에 있었으니까 입 막을 수 있죠. 라인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예. 여기까지도 뭐. 네. 마린님은 진짜 페이스 좋았는데. 페널티 먹고. 여기 뭐첫 경기에 떳떳한 사람이 많이 없어서. 네, 플라잉 스타트. 첫 경기에 떳떳한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첫 경기는 그럴 수 있어요. 첫 경기죠,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첫 경기에 떳떳한 사람이 많이 없어서. 정말 많이 없어서. 그냥 이 인지만 하고 있으면 돼서. 아, 이것도 뭐 그냥 넘어가면 되죠. 아, 참고로 F1에서 박으면 까마권 따위 없습니다. 저만 안 박으면 되는데, F1 경기는 까마권 따위는 없습니다. 박으면 바로 극딜이 들어갑니다. F1은 상남자 경기이기 때문에 까마권 없습니다. 힘들걸요, F1. F1 힘드실 건데. 헤드로 하셔야 될 건데, 그러면. 넘어가죠. 여기 딱, 아, 여기 싸움이라 가지고. 여기 다 여기 싸움이라서. 아니, 다, 지금 데이터 보면 다 이쪽 동네야. 아, 이 동네, 이 동네. 이 동네 싸움이야, 이 동네 10등, 10등권 싸움. 그래, 다이 동네 싸움이야. 아, 이 동네 싸움이야. 크로스? 미세하게 충돌 난것 같은데. 일단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약간 미세한 거고. 여기 앞에 또 충돌이 또 나. 아, 약간의 푸싱이거든요, 그죠? 왜 이렇게 늦어서 푸싱 나고? 여기서 이득을 안 보면 괜찮죠? 뒤로 들어갔죠? 괜찮죠? 아, 100% 처음, 첫 리타예요, 첫 리타. 리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 시즌 처음 리타했어요. 어제, 씨. 야, 이거 넓게, 와, 근데 너무 잘, 야, 이건 진짜 너무, 마리님 실력이 너무 좋은데? 이거 좀 보세요, 이거는. 보죠. 너무 잘 뺐는데? 이거는 뭐 정석이지. 실력으로 아예 그냥, 이겼지. 와. 와, 이게 너무 잘했죠? 바깥쪽으로 그냥. 깔끔하게 들어갔죠? 백마크하고 지금 충돌이 좀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비켜주려고 했어요, 그죠? 예. 낙셀 살짝만 뗐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 여기서 자리 주고 뒤로 들어가고. 자. 키보드시네. 키보드시죠, 키보드. 키보드로 하신 것 같은데? 키보드네. 아, 키보드네, 키보드. 키보드시네. 아무튼 키보드는 많이 차이날 수밖에 없거든요. 키보드로 하실 거면 적응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키보드는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바로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보정이 없어가지고. 자, 마우스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키보드는, 타격이 너무 심해서. 마우스는 그나마 이 회전이 그나마 되긴 하거든요.
이거는 뭐 안쪽 부싱이죠? 이건 안쪽 부싱이 안쪽 부싱. 예. 이건 해멀튼이 부싱. 와, 여기 뭐냐? 옆에 들어오면 안 보고 들어갔죠? 옆에 들어오면 안 보고 들어갔고요. 여기도 레이트인지 좀 볼게요, 이 차. 이 차좀 빠진 것 같은데. 예. 자유죠, 자유. 자기 맘대로죠. 예. 아, 이차 빠졌죠, 이 차도. 그죠? 여기 지금 원래 속도 얼마나 가지? 그렇죠. 이차 빨라요, 빨라요. 이 차도 빨라요. 이 차도 지금 브레이크 잡아서 돌린다 했는데 무조건 충돌을 할 수밖에 없고, 둘다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와중에 또그 와중에 이 차도 볼게요. 네. 못 돌아, 못 돌아, 저 차 못 돌아. 아, 모르겠다. 이 동네 모르겠다. 재밌게 배틀하네요. 아, 재밌게 놀면 됐지. 여기는 지금 거의 뭐 계속 배틀이라서, 아, 누가 뭐 잘못했네 뭐 하기가. 저 방금 거는 둘다 들어와서 지금 둘다 오버슛이었고 라인 안 좋고 그러면서 사고 났고, 뭐 뒷차는 여기 약간 업체 뒷차를 하는 동네라 가지고 애매하네요. 모조만 들어가. 뒤로 들어간 게 맞죠? 같이 들어갔다가는 사고 내죠? 여기서 또 푸시. 아,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이거 오바죠. 아, 이거 오바. 이런 거안 됩니다, 그죠? 예. 요런 거. 요런 거 친구한테 알려주라고요, 박사님. 알겠죠? 요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알려주라고요. 지금 강제적으로 그 충돌을 내서 이득을 지금 본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제 이게 잘된 플레이인지 안된 플레이인지 본인이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가. 아, 이거 비켜주려고 했는데 또 이게, 아, 이게 또 부딪혀버렸네요. 예. 비켜주려고 이제 또 섰는데, 코너에서는 비켜주는 게 사실 뭐 레코드 라인을 가려버리면 막을 수밖에 없어서 좀 했었어요. 예. 딱 중심부에서 서버리면 안 되고, 예. 레코드 라인 아닌 곳, 그러니까 가장 최적으로 달릴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에서 비켜줘야 되고, 그리고 보통 직선줄에서 악셀만 어느 정도 떼고 있으면 알아서 비켜가요. 굳이 막 브레이크 잡으면서 지나가세요 뭐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따라서 비켜갑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약간 그것도 있네요 이거는. 차가 라인을 들어와놓고 바로 브레이크 잡아버리니까. 결국 이 차가 층이셨는데 차가 들어와서 바로 브레이크 잡아버린 거예요. 아까 본 부분 것마냥. 근데 이 차가 브레이킹 뒷차가 근데 브레이킹 늦긴 늦었어. 브레이킹 포인트가 원래 여긴가요?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하네. 예. 브레이킹 포인트가 아마 이거 근데 갑자기 들어오고 바로 브레이킹을 했기 때문에 이거 앞차가 조금 더 문제가 있는 플레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들어왔잖아. 갑자기 들어온 것까지는 괜찮은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브레이크 팍 들어가니까 브레이크 좀 일찍 저 정도쯤 그러니까 브레이킹 포인트 저 근방이기 때문에 애매한 포인트이긴 하네요 이거는. 앞차가 근데 들어오자마자 약간 브레이킹한 느낌이 있긴 하네요 저거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심의를 걸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쪽 내외니까 좀 비정상적인 얼리 브레이킹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레이트 브레이킹도 아니고 어즈음에서 원래 하는 거니까. 반대로 당했을 때 나의 플레이가 반대로 당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내 플레이가 잘한 플레이인가 못한 플레이인가 되겠죠. 내가 만약에 이 플레이를 오히려 내가 역으로 당했다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즐겁게 이 게임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거든요. 이제 들어오니까 이거는 앞차가 잘 받아준 거예요. 들어오니까 받아준 거야 일단은. 들어오니까 놀래서 받아준 거예요. 위험했죠. 앞에 백마커겠죠? 202님이. 네. 202님이 좀 키보드라서 좀 이렇게 좀 사고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이프님이 지금 옆에 차를 안 봤나? 이프님도 옆에 차를 안 봤죠, 일단. 네. 초보자분들이 좀 사고가 좀 났네요, 여기서. 아, 뭐 이리 많이. 얼마 없는데 왜 이렇게 많지? 10분이 없어졌는데도 좀 차가 좀 있네. 이거는 뒷차 푸싱이죠, 그죠? 그죠? 지금 계속 이런 거 뒷차 푸싱이죠. 아, 뒤로 들어가네요, 그래도. 요거는 본인이 확실하게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추월 안 했어요. 요거 맞죠? 아, 이거 확실하게 본인이 밀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 그냥 잘못하면, 이걸로 이득을 안 본다라는 거는,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시트 꺼버렸다, 씨. 시트 꺼버렸네, 씨. 아, 잘못 눌렀어. 종료 키 누르면 꺼지는데, 꺼버렸다. 아직 키도록 할게요. 더 있어요 아직. 아직 많습니다. 아직 20개 정도 더 있습니다. 아직 20개가 남았다. 뭐 죄송하기보다는 보고 아 이게 지금 나의 플레이가 뭐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아, 이 부분이 내 플레이에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됐고, 잘 됐고,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스스로가 알고 있으면, 그런데 아무래도 경기를 하면서 사고라든지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 나올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플루토님이 좀 나오면, 그러니까 악셀 밟으면서 바깥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건 뭐 무난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돌 안 났어요. 아, 25분이구나. 아씨, 저거 봤다. 25분. 브레이크. 아, 그쵸. 잡을 수밖에 없죠. 여기 사이드 바 사이드 몰렸다고 보고, 레이팅, 사이드 바 사이드 같이 돌아나갈 텐데. 아, 빠졌다. 그죠?
이런 거는 그죠? 누가 봐도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헤어핀에서 안쪽에서 그냥 락 걸리면서 앱에서 끄셨나? 락 걸리면서 그냥 완전 푸싱이 돼버렸죠. 인스가 10분 뒤부터 기록이 돼서 아 무량주행이 나오죠. 무량주행. 예. 무량주행이죠. 이거 가야죠. 이거는 뭐 이거는 보냈기 때문에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양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갈릭님을 보냈고요. 아 이건 잘 들어왔네. 이건 인 되죠. 에, 이거는 미르님 잘 들어갔어요. 들어갈 만했죠. 정확하게 딱 인인 딱 정확하게 정브레이크 들어간 것 같거든요. 어, 이건 잘 들어갔죠. 저는 딱 타이밍 제도 잘 들어갔어요. 밀어넣고 제대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거기서 레이트인 딱 안쪽 빈 거 잘 들어갔죠. 어, 여기 서 있어. 아 끝. 아. 아 이거 끝났구나. 끝나고 이거 푸싱 안 됩니다. 어. 끝나고 푸싱 안 됩니다. 이거 끝났다고 해서 막 치고 이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피드백을 세게 쓰시는 분들은 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진짜 다칠 수가 있어요. 어. 아 끝났다고 쳤는데 그 박사님 친구라면서요. 에. 안 가르쳐줬네. 이런 거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어. 사고에 진짜 부상의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끝나고 인스가 또 올라가거든요. 에. 말 안 하고 탔어요? 그러면 다음부터 교육을 시키도록 하세요. 친구분이면. 친구면 교육시켜. 좀, 그러면 충분히 좀, 다른 분들이 충분히 좀 안 했는데? 차를 빼면 되는데, 멋있어 보이겠다고 섰는데, 사람들이 봐온 것 같은데, 이거? 누구 한 명이 왔어 여기서. 아니 여기 왜 다 서 있어? 그냥 차 빼세. 아 이분이었네. 아 터틀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터틀님 이게 지금 사고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다 빼세요. 어 끝나고 차를 빼세요. 어 백투피트에서 차를 빼세요. 요즘 몰라서 또 사고 또 굉장히 또 많이 났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